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대전선의 전력 손실 경감 대책. 전력 손실 경감 대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전력 손실은 단상 기준에 볼게요. 뭐 삼상도 마찬가지지만. 전력 손실은 I제곱 R이야. 여기서 I는요. 우리가 전력 P는, 그죠? 단상일 때 VI 코사인 세타니까. I는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라고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요식은요? 요식은 제곱 전개버리면요. V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위에 P의 제곱. 그 다음에 저항 R은 로우의 A분의 L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력 손실 경감대책 공부하실 때, 이 전력 손실식 자체를 끄집어 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전력 손실을 갖다가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될까요? 얘를 줄이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요? 가장 눈에 띄는 게요 전압. 그죠? 전압을 높인다. 즉, 승합 실시. 배전 전압을 높인다. 그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역률을 갖다 높이면 되겠죠. 역률 높이는 게 뭐요? 바로 콘덴 설치해서 역률을 개선한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요 배전선 길이. 이 고유장 바꿀 수 없으니까 요 배전선 길이. 배전선로 길이 단축 이렇게 짤막하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요 A를 높이면 될거 아니야. A를 높이는 방법은요. A를 높이는 방법은 굵은 배전선 사용. 뭐요 위에 전력 손실 관계식에서 아주 손쉽게 이게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 더불어서 뭐 부하의 불평등 방지하면. 그죠? 그만큼 더 좋겠죠. 부하의 불평등 방지라는 방법은 어떤 이유, 원인 때문에 그럴까요? 자, 3상에서 A상, B상, C상이었을 때, 요 배전선의 저항은 똑같다고 해볼게요. 저항 R은 똑같다. 근데, 부하를, 예를 들어서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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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상 똑같은 번호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건 10A, 10A, 10A죠. 그럼 이 선로, 이게 지금 평형 상태잖아. 이때 전력 손실은요, PL은, 이거는 전류가 똑같으니까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가 3i 제곱 r에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10의 제곱에 r이거든요. 그럼 따라서 어떻게 돼요? 100이고 3이니까 300r 나오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배전선로에서 저항이 똑같은 배전선로인데 총 30A 부하 전류를 평형이 아닌 불평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5A하고 얘가 10A하고 얘가 15A. 총 쓰는 양은 30A로 똑같은 상태. 부하 양은 똑같은 상태지만 부하가 불평형 상태야. 이때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전력 손실 PL 다시는 얘는 전류량이 다 틀리니까 3i 제곱 r에서 계산할 수 없죠. 별도로 계산해줘야 돼. 그죠? 자, 그러면 5의 제곱에 r. 두 번째 부하는요. 10의 제곱에 r. 세 번째 부하는 15의 제곱에 r 나와. 이거 계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350의 R인가 나올 거예요. 즉, 똑같은 부하의 총량이나 하더라도 부하 상태를 평형 상태 쓰느냐, 불평형 상태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배전선로지만 전력 손실이 틀려지는 거죠. 당연히 전력 손실이 늘어나잖아요. 불평형 쓰게 되면. 이렇게 한 예로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따라서 부하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급적 좋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해당이 아닌 것은 내가 설명할 때 전력 손실과 접지 방식은 설명 자체가 없었잖아요. 접지 방식하고 전력 손실은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전혀 무관하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번 문제는요, 발전공학에서 그 우리가 수력발전이나 화력발전 사용하는 그 조속기. 조속기라는 게뭐 하는 거예요? 조속기가. 이 조속기라는 것은, 조속기의 정의가 뭐냐? 이 조속기는요, 어떤 수력발전 수차나 화력발전 터빈, 수차나 터빈과 발전기의 회전 속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장치, 조정하는 속도 조절 장치. 이게 바로 조속기야. 즉, 수차나 발전기가 너무 빠른 속도로 돌려고 하면은 조속기 동작해서 좀 속도를 낮춰주고,
그다음에 수차나 발전기가 속도가 너무 느리면 좀 속도를 빠르게 해서 속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조속기 폐쇄 시간, 조속기 열구다고 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조속기 동작 시간이 되게 짧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속도가 낮아지려고 하면 높여주고, 속도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주고, 그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정답은 수체의 속도 변동률은 작아지는 거죠. 그죠? 예. 속도가 높아지려면 작게 만들고, 작으려면 높게 빨리 해서 이 속도를 갖다 계속 유지시켜주거든요. 그럼 이 속도 변동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얘기겠지. 1번에 수격작용은 어떻게 돼요? 수격작용은 작아지는 게 아니고 수격작용은 커지겠죠. 수격작용이 뭐예요? 이 수압에 의해서 어떤 수관 같은 거에 그저 주는 압력이야. 그러니까 조속기 동작을 딱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수압 변동이 많이 생기겠지. 그죠? 그럼 그 수압 변동을 적게 하려면 조속기 동작 시간을 좀 천천히 해줘야 돼. 열구 닫구를 천천히 해줘야지 안에서 그 수압 그 변화가 적어지는 거지. 지금처럼 조속기 폐쇄가 짧게 되면요. 그 수관 안에, 그죠? 수압 철관 안에 물은요. 상당한 수압 변화를 겪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전기 전압 상승률은 커지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발전기 전압 상승률은 작아지겠지. 그죠? 속도를 갖다가 빨리 낮춰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압관 내 수압 변동률이요. 이거하고 같이 연결된 놈이야. 수압 상승률은 작아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커지겠죠. 수압 변동이. 그래서 맞는 건 3번의 수체의 속도 변동률은 작아진다가 조속기 특성과 맞는 거고.